평균이 20이고 표준 변차 3인 변수 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이게 0.5보다 작은 나름 굉장히 작은 형태죠. 그렇다면 k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k보다 크거나 같아요에 대한 확률이 0.5보다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0.0668이에요라는 말은 0.5에서 얘를 빼면 요 부분에 대한 확률이 0.433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433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z값은 0하고 1.5라는 이야기입니다. x가 k일 때 z 표준화 z값은 1.5가 돼요. 그렇다면 z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k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었더니 얘가 1.5가 되었어요라는 이야기죠. 4.5 넘기면 k는 24.5가 되겠다.